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디에 왔느냐, 바로 인도네시아에 왔는데요. 이제 자바섬이라는 곳에 왔는데, 자바섬에 서자바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아르고 프로는 세 번을 가봤지만 여기하고 이제 좀 다른 환경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좀 낭떠러지 같은 곳이 있고 살짝 물이 흐르는 곳이 많아요. 사실 아르고 프로는 좀 다른 점이 많았죠. 그냥 이제 평지고 눈과 밭 같은 게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대신 이제 여기는 물고기 양식을 많이 하나 봅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낮 채집을 하고요. 밤에 이따 야간 채집을 하게 되는데 낮 채집 때는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대신 밤 채집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낮 채집도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벌레가 이제 잡혔는데 자, 여기 이렇게 손바닥보다 더 커요. 훨씬 커요. 사이트스러울까? 지금 보는데 바닥에 이렇게 나비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사이테스 종이라는데. 오, 뭐야. 날아갔다. 이 헌터가 지금 여기 딱 가리켜서 봤는데 부세팔레스가 있네요. 소형 개체인데 진짜 우렁하고 멋집니다. 국내 애들하고 이제 또 다르죠. 되게 다르고 신기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메가볼 진짜 신기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요만한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메가볼은 또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용머리 여치라고 이제 가시 여치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아파서 못 만지겠어요. 지금 맨손이라 나중에 좀 숙소 가서 한번 만져볼 건데 와, 물리면 피도 본다고 하네요. 일단은 제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숙소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머리통 이렇게 있는데 턱 보이시죠? 와, 진짜 커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진짜? 물리면 이거 우와. 투건조아님 한번 하시죠? 아, 제가 물려볼까요? 네, 한번. 아, 다른 사람들 다 한번 하는데. 위험해요, 위험해요. 와, 근데 네. 진짜 얼굴이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처음 보는 그런 얼굴인데요 이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마운트 할림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네. 이렇게 신기한 생물도 보러 이제 이런 곳에 와서 예, 총항전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와, 진짜 물고 뜯고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 엄청난 양의 날벌레 보이십니까 이거? 와, 이 눈도 뜨기 힘들어요 지금. 제가 워머를 그나마 끼고 있어서 그래도 덜 힘든데 와, 그래도 이거 양이 엄청납니다 되게. 와, 여기 지금 사슴벌레 부지에 날라오고 여기 색깔이 좀 예쁜 좀 밝은 기대온하고 좀 어두운 기대온 좀 단각 기대온 골고루 날라와졌습니다. 이번엔 벨리코사가 날라왔네요. 와, 크기가 큽니다. 와, 화내는 거 보세요. 이게 벨리코사가 이제 멋쟁이 사슴벌레 종류라고 아주 예쁩니다. 이제 제가 이 필리핀 가서 이것도 봤었는데 이제 인터메디아도 비슷한 종류죠. 이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인터메디아도. 자, 이번엔 타우루스 나와줬네요. 이게 타우루스 장치예요. 단치는 또 많이 잡아봤는데 장치는 또 오랜만이네요. 타우루스가 특징이 이렇게 턱 안에 털이 있어요. 자, 여기 안쪽에 이제 털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주황색 빛으로 이게 타우루스의 특징입니다. 와, 드디어 저희의 이번 채집의 목표 로젠버그의 황금 사슴벌레 잡혔습니다. 암컷이긴 해도 이제 괜찮네요. 아주 예뻐요. 전터분이 옆에서 이제 나무에서 잡아오셨는데 와, 진짜 처음 봅니다 이거. 와, 진짜 실제로도 황금색이고 카메라에서도 이제 황금색인데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다리가 하나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이야, 색깔도 엄청 예쁘고요. 살짝 잔털도 있는 게 주베리아하고 비슷하네요. 와, 지금 잎사귀 벌레가 나왔어요. 어제부터 이제 조그만 애들만 나오는데 아마 시즌이 지금 성체 나올 시즌이 아닌가 봐요. 와, 여기 있는 애들이 필리핀에 있는 것보다 좋다는데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필룡이 또 나와줬어요. 이번엔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크기도 조금 더 커요. 손가락 한 두 마리 정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와, 여러분 여기 앞장다리 바구니가 있어요. 이거 헌터분들이 잡아오셨는데 앞다리가 진짜 길죠. 이제 색깔도 되게 예쁘고 보통 저희 바구미랑 크기도 달라요. 진짜 크기가 엄청납니다. 아, 그리고 이 앞다리를 이제 막 공격하는데요 앞다리가 아주 기네요. 엄청 길어요 진짜. 색깔도 무슨 표본같이 엄청 예쁘고요. 와우.